여장 클럽에 가서 시민들의 성별을 외우십시오. 먼저 1분은 트랜스 페미닌, 그리고 2분의 성별은 데미 젠더, 그레이 젠더, 에이 젠더, 안드로진, 젠더 플루이드, 그리고 이 캐릭의 성별은 옴니 젠더. 아니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이상한 사람 같으시라고.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GTA6에 PC 모드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GTA6 관련해서 해외 기사를 보면은 게임이 더욱 PC해질 것이며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할 만한 풍자들은 들어가지 않을 예정. 그럴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들, PC가 뭐냐면요, 컴퓨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올바름이란 뜻이에요. 아하, 이 뜻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은 의미가 변질이 되었어요. 소수자들의 도덕을 전체에게 강요하는 행위, 해외에서는 이게 지금 엄청난 문제입니다. 무조건 흑인을 중요한 인물로 묘사해야 돼. 최근에 개봉한 디즈니 영화 있죠, 뭐 이것도 있고, 클레오파트라는 사실 흑인이었다, 이순신은 사실 흑인이었다, 그리고 게임이나 영화에 무조건 동성애자가 출연해야 돼. GT5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게이토니, 오버워치의 트레이서, 롤의 타릭, 뭐 이런 애들 주인공이 이쁘고 잘생기면 안 됨, 뚱뚱하고 키 작고 못생긴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락스타가 누굽니까? Nigga, we are women and we are free. Free in the nation, we are women. Get the fuck out. You men are all the same. I motherfucker. 여러분들, GT5는 온갖 악의 집합체예요. 만약에 캐릭터 대사에서 욕을 뺀다면 캐릭터들은 벙어리가 될 거예요. GTA는 범죄 게임입니다. 차 뺏고 총 쏘고 경찰을 죽이는 게임입니다. 도덕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굳이 PC를 넣는다면 NPC 중에 흑인이랑 아시아인이 좀 더 많이 출연하고 가끔씩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나오는 정도? 락스타 같은 경우는 PC를 꼭 넣어야 된다면 저희가 알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게임에 녹아낼 거예요. 저희가 지금 GTA 하면서 게이토니가 나오던 말든 트레버가 양성애자가 말건 신경도 안 쓰고 있죠. GTA6가 출시되면 알겠지만 락스타에서 혼돈의 PC 파티가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따라서 걱정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